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명절 잘 지내십시오. 지난주는 선교 보고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설교를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 쉬었어요, 덕분에. 오늘 지난주 설교 본문을 다시 이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노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으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데 오늘은 여리고를 아마 거쳐 지나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향내의 마을, 장미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는 유독 장미꽃이 아름답게 많이 피는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상 잘 사는 동네였겠습니까? 못 사는 동네였겠습니까? 잘 사는 동네였어요. 향내가 나고 늘 장미가 피어있는 사실상 부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빠져들어가는 그 입구 외길에는 항상 강도들이 자주 출몰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전대를 뺏기고 물건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그렇게 여리고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납니다. 자, 우선 이 바디메오가 어떤 상태를 설명하는 거냐 아니면 이름이냐, 사실은 여러 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 디메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티메 또는 타메, 그래서 혼돈, 불결한 이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 바디메오, 티메오의 아들, 불결한 아들, 자손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이 이름이 아닐 것이다. 그 거리에서 평생을 힘들게 돌멩이처럼 굴러다니며 살아가는 한 어린 청년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게 확실하다고는 우리가 단정지어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 이 아이의 일생이 참 험했던 일생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에 짐작할 수가 있겠죠. 누가 아들을 낳는데 혼돈의 아들 또는 불결한 아들로 이름 짓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아이의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아직 그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학자들의 한 판단에 의하면 이름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아주 완전한 성인이기보다는 그저 소년의 시기를 막 지난 젊은 청년 정도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여기 뜬금없이 왜 맹인 이야기가 등장을 할까? 그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로 설명하고 있는 상징성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 앞에 제자들의 해프닝이 좀 있었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두 제자가 어머니에 의해 불려와서 이제 예루살렘의 그 디데이에 가까이 이르르니까 당신의 그 영광의 시간이 오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리를 요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자 제자들이 맞아 저 두 청년은 그 자리가 마땅해 이렇게 박수치고 환영했나요? 받아들였나요? 다 같이 분개했어요. 그 말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종교의 도시, 권력의 도시, 탐욕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왜 들어가죠? 죽으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45장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신을. 자,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왜 예루살렘으로 무슨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과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는 말일까요?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보고도 못 보는 걸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맹인은 사실 독립적인 사건이기보다는 앞에 제자들의, 그럼 제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교회예요.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도의 그룹, 제자 공동체는 정확하게 오늘날 교회 그룹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상당히 심각한 고발을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멀쩡히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제자들 그룹처럼 각자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기대하고 의도하고 접근했더라 그 말이.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그 상태를 오늘 맹인 바디메오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맹인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자, 성경을 잘 보십시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여기 세 가지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이 청년은 맹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거지입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는 거지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런데 마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거지라는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거지가 뭐죠? 뭘 거지라 그럽니까? 거지. 뭘 거지라 그러죠?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을 거지라 그럽니다. 제가 사당동 총신대를 다닐 때 교문 앞에 늘 어느 아주머니가 신학생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항상 구걸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항상 달라 그래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계시네. 우리 돈 많이 뜯겼습니다. 그 보고 달라 그러는데 지나칠 수가 없어요. 회수권도 주고, 그땐 회수권을 가지고 다녔잖아요. 돈도 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아래 어느 교회 집사님이에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집사님 이러고 불렀죠. 근데 원래 그분의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70년대 총신대를 다닌 분들은 그 여인을 다 압니다. 막달라 마리아. 거지가 딴 게 거지가 아니에요.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거지예요. 그러면 심각해지죠. 교회 안에도 그런 거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계속 줄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하는 영적인 상태를 거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오늘 바디메오의 표현 속에 담겨진 고발이에요. 지금 누가 이런 상태입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지금 저마다 분개해가지고 주님이 지금 뭐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도 모르고 맹인이 되어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섬길 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은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윤리와는 맞지 않는, 그 시대의 경향과 패턴과는 전혀 맞지 않는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제물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새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예요. 그런데 이것을 문제는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 3.1교회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대의 아픔을 함께 보지 못하고 시대의 슬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맹인이에요. 더 슬픈 이야기는 교회 안의 맹인이에요. 교회 안의 거지가 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그냥 그렇게 그저 눈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눈 떠졌다,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위해서 이 기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내면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명절은 우리가 이제 명절을 또 지내러 떠나야 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만 우리가 눈을 열고 팔을 열어서 좀 이런 분들을 눈을 열어서 살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3.1교회 부임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 분이 또 젊은이들이 누가 있나 해서 우리 진장님들께 전부 조사를 시켰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구제니까 좀 조심스러워서 일절 익명으로 조사를 시켰어요. 첫 번째 조사를 시키니까 별로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의아스러워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대상이 없어서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런 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는데도 누굴 어떻게 도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상대를 살피지도 않았어요. 그 기준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진장들 야단을 쳤어요. 왜 도와줄 사람이 없냐? 조금 더 살펴라. 그래서 지금 3년째 해오니까 요즘부터 너무 많이 갖고 와요. 너무 많이. 우리가 보통 이제 추석 때 한 번 또 성탄절인가 한 번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제 구제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안팎으로 이런 영역을 세심히 살펴야 됩니다. 내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줄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인생에 인생에 기독교를 수단화시키는, 이 제일 나쁜 게 종교를 수단화할 때 그건 우상입니다. 그게 바로 샤머니즘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 맹인 거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세 가지로 고발하는데, 첫째 맹인이에요. 앞을 보지 못해요. 둘째 거지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에 앉아있죠? 길가에 앉아있어요. 항상 성경에서 길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스승님께서 가신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가 길을 얘기해요. 그렇죠? 그 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는 수단이에요. 방식이에요. 삶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지금 길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 절을 한번 볼까요?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떠지니까? 눈이 떠지니까 이제 못 보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분명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아픔에 대해 슬픔에 대해서 이웃의 공감에 대해서 눈으로 느끼고 봐야 되는데 그거 못 느끼고 못 보면 그 사람 뭐예요? 맹인이에요.
성경은 육신적인 맹인을 맹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멀쩡히 보고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걸 맹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안에 미문 곁에 앉은뱅이가 있어요. 그 사람 매일 성전에 와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족을 움직이지 못해요. 그게 그 당시 종교 상태입니다. 그냥 환자가 있었는데 두 사도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한 방에 고치더라. 그런 얘기 하려고 그 사람 거기 앉혀놓은 거 아니에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꽁꽁 반신불구가 되어 있는 종교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게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이런 말씀을 전영입에 참석하는 사람만 듣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가 눈을 열게 되자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드디어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도 그런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당 다닌 세월 자랑하지 마세요. 종교만 심화된다니까요. 연수만 자랑하면. 그러니까 정말 생명의 본질인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기적과 이 희열은 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서 지진이 나듯 일어나야 돼요. 예수로 매일 황홀해야 돼요. 믿습니까? 주님과 연애하세요. 주님과 사랑이 불꽃 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이런 논리를 전 씁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다. 그래서 사랑은 그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독점적이에요. 사랑은. 사랑은 99대 1 이것도 안 돼요. 사랑은 독점적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너 나만 봐라. 그거예요. 어제 집에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다가 우리 딸내미가 다시 보기를 틀어서 뭐 풀을 하나 보여줘요. 뭘 트나 봤더니 요즘 그 혼자 산다 프로 있죠? 그 노총각들 혼자 사는 그 생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탤런트인데 나는 그 청년을 처음 봐요. 근데 좋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너무 깔끔해. 세상에 그 혼자 살면서 낚시 취미가 있는 친구인데 낚시를 잡는 데네. 고기를 잡아다가 그 고기 조림, 물 썰어서 이렇게 조림하는 거 있죠. 그걸 일주일에 두 번씩 스스로 해 먹는데요.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요, 남자가? 예? 근데 부엌에 각양각색의 용도로 쓰는 칼이 30개가 있어.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용도가 다 달라. 그리고 얼마나 깔끔하게 해놨는지 어이가 없더라니까. 아유, 저런 신랑 걸렸다간 저 신랑 시집살이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여러분, 이 남편 시집살이가 무섭습니다. 그런 남자 만나면. 그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와이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혼자 됐을 경우 저렇게 살 수 있네요. 그래서 난 절대 못 살아.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내가 먼저 죽더라도 재혼 절대 안 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테레비 보다가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절대 재혼 안 해. 그랬더니 약속하래요. 절대 재혼 안 한다고. 여자들 무섭습니다. 응? 그러면서도 와이프 그런 말이 귀여웠어요. 원래 사랑이라는 것은 독점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죽은 다음에 할 게 뭐예요?
약속이라도 그렇게 해놔야지. 또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저긴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독점적으로 원하세요. 근데 이거를 한번 살면서 경험하면 딴 데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미쳐서 다니는 거예요. 제자도라는 게 뭐예요?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명분만 제자지 길을 쫓아 이뤄서 따라 나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좀 마주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4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여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아마 주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지나가네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과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의 당시 1세기 시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좀 달라질 겁니다. 우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기억나시죠? 그만큼 그 마을은 천하고 험한 곳이었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생 군상들의 집합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는 그것이 존칭도 아니고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용어를 읽으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예수님의 별명처럼 이해가 되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을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수근거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이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넘어갑시다. 1세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구속사적인 메시아의 기다림을 소망하는 끝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정치적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왜? 이건 로마 사람들이 듣더라도 민족 해방의 발언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은 그런 의미를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몰라도 이 말을 누가 했는가 하면, 자, 성경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을 엽니다. 이사야서 35장. 35장 5절을 보세요.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이게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을 나열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증거 중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즉 이 바디메오는 놀랍게도 이 구약의 성경의 근거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분이 정치적인 예수인지 이 땅을 로마의 폭고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절규하면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한 영혼의 처절한 고통에 근거한 절규와 부르짖음을 지금 누가 틀어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편견을 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여러분, 입 틀어막으면 안 됩니다. 입 틀어막으면 사고 나요. 그래서 항상 시대의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 뭐냐면 소통의 문제예요. 그게 서로 좀 부담이 되는 소리일지라도 그냥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과거 70년대, 80년대 온 나라가 매일 최루탄 가스에 해가 뜨고 해가 지던 때가 있었어요. 군부 독재의 시퍼런 군홧발 밑에 학생들은 붙들려가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하고 언론이 봉쇄되고 학교는 휴교령을 내리고 그런 말이 안 되던 몰상식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지식인들도 붙잡혀갔지만 대다수의 지식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입만 뻥끗했다가는 저 남산으로 끌려가던 시대예요. 난 남산에 진달래만 피는 줄 알았는데 그 진달래가 핏빛이 되어서 오늘날 민주화를 이루어냈죠.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입을 틀어막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원천 봉쇄하는 거예요. 자기 기반이 정통성이 없고 약하니까 그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모양만 달랐지 이 시대도 똑같았어요. 참 밑바닥의 인생들을 향한 그 틀어막음. 사회가 이렇게 소통의 불통을 이룰 때 사회는 폭거가 일어납니다. 이게 견디다 못하면 폭발이 되죠. 그 폭거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거죠. 우리는 그 공산주의가 그런 정책을 통해서 한 70년 세월을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모래 위의 집이었는가가 현대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소비에트 유니언이 옛날에 소련이라고 그랬죠.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사라지는 희한한 일을 우리가 근대사에 봤지 않습니까? 루마니아가 무너지고 폴란드가 무너지고 체코가 무너지고 슬로바키아가 무너지고 동구 유럽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붕괴음을 내면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틀어막는 것이 그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교회를 중심으로 제왕적 리더십을 통해서 소위 카리스마라는 말도 안 되는 리더십의 원리를 적용해서 성부, 성자, 성령, 담임 목사. 그러면 일은 일사불란하게 빨리 되고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해볼까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일부러 안 합니다. 그게 길게 못 가요. 그거는 백성들을 한마디로 바보 만드는 겁니다. 우민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병드는 거죠. 속이. 이 한 인생 밑바닥에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이 거지의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사람들이. 늘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사람이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제도만 뒤집어 엎어 바꾸죠. 제도가 뭐 잘못된 줄 알고. 제도가 왜 잘못돼요? 법 안 만들어도 지금 우리나라 법도 좋은 법들이 많아요.
자꾸 미개한 국가들이 법을 세분화시켜서 자꾸 백성들에게 옥쇄를 죄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원래 선진국일수록 모법 외에는 법 체계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는 그럴 수 있어요. 독재국가나 미개한 국가일수록 법체계가 뭐 하나 내면 산더미 같은 서류 내야 되고 사인하는 게 거의 책 두 권 분량이고 그렇게 되죠. 그게 소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정말 이런 가녀린 자들의 가슴앓이에 대해서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마음껏 절규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소위 우리 교회의 조직이라는 것도 그게 계급적 조직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의 질서적인 조직 계급이 아니에요. 아멘.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틀어막으니까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만약에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이때 예수님이 거지 한 사람의 그 절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죠. 지금 엄청난 십자가에 구속의 짐을 지러 올라가시는 길인데 한 사람 정도의 가녀린 보일 듯 말 듯한 신음소리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냥 무시하고 올라갔다면 이건 예수님의 자기 모순이죠. 그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요 섬기로 가는 길이요 봉사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한 영혼의 절규를 간과하지 않고 불러 세웁니다. 저를 부르라 옵니다. 그러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50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여러분 뭘 내버렸다고요? 겉옷.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겉옷은 어떤 겉옷이었을까요? 그 청년이 길바닥에 펴놓고 앉아서 구걸을 했던 겉옷일 수도 있고 저녁이 되는 쓸쓸한 기운이 오면 자기의 을씨년스러운 어깨를 덮을 수 있는 겉옷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그 청년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겉옷이에요. 근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에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벗어던지고 뛰어갑니다. 누군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갔겠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겉옷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됩니다.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제대로 만나요. 자기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내가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인데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옷. 내가 누군데 날 뭘로 보고 나만이 그랬죠. 나만이 날 뭘로 보고 이렇게 무시해 선지자가. 자, 성경을 마저 보십시다. 5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맹인의 실수예요. 아직 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지엽적인 한 인간의 실수보다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한 아이다. 만약에 이 맹인이 저 평생 살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저 편안히 좀 거주할 수 있는 집 좀 주세요. 이런 인생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요구했다면 그냥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살았을 겁니다. 편안은 했겠죠. 그런데 그는 가장 목마름 본질을 요구합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신음을 내뱉듯 회복해야 될 대답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삼일교회 교우들이요, 대한민국 교회요, 뭘 원하느냐? 아직도 고지에 오르는 걸 원하고 거머지는 걸 원하고. 여러분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성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성경에 어디 그런 말 있어요? 요한계시록 후서? 요즘은 성경들을 자기가 쓰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내가 부자가 되느냐 가난해지느냐 별로 관심 없어요. 네가 내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관심이 있지, 네가 부자가 되느냐 아니냐로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원리도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맹인은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못 보죠. 두 눈 뜨고도 못 보죠. 거만 죽게 된 강도가 있는데 두 눈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뭐예요? 맹인이에요.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죠. 맹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게 못 보고 소중한 가치를 소중하게 못 보는 그 내 눈을 가리우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제자들의 문제였어요. 잘못된 탐욕. 그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장밋빛으로 보장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에게까지 이 세상에서 폼젤 자리를 요구했어요. 제자들마다. 그것이 그들을 눈뜬 장님을 만들었어요. 못 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52절 다 같이 시작. 아멘. 드디어 그는 길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눠줄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던 그 길에서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로 따라 나서는 제자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매일매일 여러분 가슴 한복판에 쿵쾅쿵쾅 인생을 울리는 도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님
주님과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빛 주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이른미리 보시는 주님 주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 서신처럼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안에 앉은뱅이일 수 있고 교회 안에 맹인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강력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력을 본다고 보는 게 아니죠. 정말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눈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들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